거기 카메라 앞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면요. 이게 페이스 요가인데요. 지금 방금 했던 이 운동을 하면 눈가 주름과 팔자 주름이 동시에 없어지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은 운동을 엄청 많이 해도 근육이 잘 붙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얼굴 근육은 조금만 근육 운동을 그 방법을 알아서 하면 얼굴에 근육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마 주름도 없앨 수가 있고 입가에 주름, 나이 들면 입가에 주름 생기는 것도 없어질 수 있고 매일 5분이든 10분이든 꾸준히 부위별로 저는 페이스 요가를 하고 있어요. 진짜 얼굴 요가는 배워두면 좋겠어요. 네, 아니 그리고 TV 보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맞아요. 지금 시간이라서. 몸을 크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니까. 다른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은 안면 근육 운동도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우리 와이프가 대단합니다. 잘하지요? 팔자주름 없애는 페이스 요가를 할 건데요. 볼에 풍선을 빵빵하게 해서 한쪽으로 바꿔가면서 풍선을 부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가 주름을 방지하는 페이스 요가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고개를 상체를 뒤로 제치고 최대한 입을 2, 5, 연세드시면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저렇게 네. 뒤로 스트레칭하면서 이완시켜주시는 게 참 도움이 되실 수 있으세요. 저런 자세는 저희 배우 수업할 때도 하는 조금만 노력하면 근육 생기고 젊어지고 주름살 없어지고 탄력 생기니까 정말 해볼 만한 페이스 요가예요. 이번에는 고무장갑으로 운동할 거예요. 고무장갑으로? 가운데 손가락을 서로 묶어주세요. 풀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최대한 장갑의 탄성을 이용해서 네. 네. 그 고무장갑 자주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런 걸로 이용해서 잘 활용하시네요. 그러네요. 네. 수건으로도 많이들 하시는데 네. 고무장갑은 진짜 탄성이 있으니까 그러네요. 더 좋은 것 같네요. 네, 범위도 많이 나오고. 집에서 이렇게 커플 운동으로 하면 서로 또 에너지를 주고받으니까 훨씬 좋죠.